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도로 위에 서자, 오토바이 연속기획 8번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입장이어서 잘 몰랐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금지 등 도로 위에서만 서자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 등에 있어서도 2중, 3중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야간 운전을 하다 도로공사 중인 아스팔트 턱에 걸려 운전자가 나뒹구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입니다. 도로 위로 오토바이가 튕겨 넘어지면서 여기저기 긁히는 적이 역력합니다. 영국산으로 1,600만 원을 호가하는 이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입니다. 펜더와 휠, 머플러, 브레이크 페달 등 부품 단가와 기술자 공임을 합쳐 수리비가 무려 73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웬만한 오토바이 두세 대 값이 한 번 나뒹군 수리비로 나온 겁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의 경우 바퀴가 두 개라는 이유로 일반 승용차에 비해 보험 가입 등에 있어 잘 납득이 안 가는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오토바이 보험 견적서를 뽑아봤습니다. 오토바이 차량 가액은 300만 원. 대인과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통상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종합보험을 기준으로 견적을 뽑아보니 384만 5,600원이라는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차량 가액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사실상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종합보험 가입 거부를 유도하기 위한 보험료 책정이라고 털어놓습니다. 비싸서 못 들은 건 내가 못 들은 것이지 주는 안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 비싸서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고생 안 해주겠다.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 더 어이없고 황당한 것은 어쨌든 만일을 생각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정작 보험사가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오토바이는 자기 손해랑 뭐 자기 신체 이런 거 가입이 안 되나요? 저희 상품 자체가 일단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저희 이런 자 그 상품 자체의 책임보험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대인 1이랑 대물 2천만 원까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사 태도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안해도 알아서 조심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보험을 들고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보험사들이 오토바이 자기 신체 사고 보장을 포함한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방송 취재 결과 차량 만 대당 부상자 수는 오토바이가 일반 승용차의 절반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봐도 오토바이가 승용차나 다른 승합차에 비해 더 위험하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관행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뭐 낮춰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보험료율이 항상 딱 특정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정교하게 이제 다듬을 필요가 지금. 지난해 말 기준 오토바이 운전자 자기 차량 보장보험 가입 비율은 단 1.4%. 사실상 거의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차 보험 사각지대 안전 무방비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못 들어가는 도로 위에 서자 오토바이. 단순한 특정 도로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보험료와 종합보험 가입 거부 등 2중, 3중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